나스의 리퀴드 블러쉬 스타트. 어, 이름이 왜 이래? 얘네 이거 오르가즘도 있어 이름. 어, 진짜? 어, 진짜. 어, 너무 신기해. 가볍게 펜슬로 약간 메꾸는 정도의, 그냥 속눈썹 사이사이를 가볍게 메꿔서 라인 하나 그냥 딱. 숱도 많고 그래서 많이 붙이지 않거든요. 지금 다 붙였는데 보이죠? 이거 막 이만큼 썼어요. 평소에는 블러셔를 저는 거의 안 해요. 잘 안 해요. 아예 안 하는 편이고. 아, 이목구비가 또렷하면 다르죠. 그거는 그 또렷하기 때문에 좀 더 화려한 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건 사람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 오피 같은 경우에는 동공이 커요. 눈이 커도 동공이 작으면은 메이크업 좀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눈 작아 보여서. 근데 동공이 꽉 찬 동공이라서 메이크업 많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흰자가 되게 푸른빛이 껴요. 흰자가 푸른빛에 동공이 까맣기 때문에 눈이 커 보여서 라인 얇게 하고 많은 걸 안 해도 괜찮지만, 약간 브라운을 띄고 동공이 작아 흰자가 많이 보이는 경우 오늘 메이크업을 하는 게 훨씬 예뻐요. 저 같은 눈은 브라운인데 약간 떠요. 약간 밑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언더를 그리는 게 예쁘고. 뭐 안 해도. 이거는 이제 바르죠. 아래 뉴스만 바르고 얘기할게요. 미니스까지만 바르고 얘기할게요. 이게 야, 어떡하지? 아, 진짜 유튜브 그만해야 되나? 제품 설명을 안 해. 제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메이크업만 해. 메이크업만 20년 했어요. 제품 설명 한 적 없이. 잘 안 되네.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저 볼에 바른 거는 나스의 나스의 리퀴드 블러쉬 스타트. 어, 이름이 왜 이래? 얘네 이거 오르가즘도 있어 이름. 어, 진짜? 진짜. 어, 너무 신기해. 어, 쉐이크 왜 뭐라고 써있는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름인가 혹시? 섹스 어필 이름이. 이게 원래 이래요. 여기 이름이. 이름이. 네, 제 볼에 바른 블러셔는 섹스 어필입니다. 어, 내가 말한 것도 민망해. 이거 한국의 한정판이에요. 나 그때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한국의 한정판이야. 그리고 눈을 바른 거는 아, 바른 것 같아. 원래 삶의 라이프가 제가 의식의 흐름대로라서. 그리고 지금 바른 립스틱 색깔은요, 바비 브라운의 읽어보세요. 뭐라고 적혀있는 4번? 뭐라고 했어? 분홍포? 저 조그맣겠나? 페미솔 4번. 어, 너무 조그맣게 써있다. 어, 눈 아파. 페미솔 4번이라고 적혀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했어. 잘했지? 응, 잘했어. 근데 컬러가 굉장히 무난해요. 사실은 이거 어떤 메이크업도 쓸 수 있는 컬러인데, 요게 이렇게 딱 바르면은 요런 컬러거든요? 보이나요? 이렇게? 약간 요런 정도 컬러. 되게 은은한, 뭐라고 해야 돼? 설명해봐, 이거. 이거를. 조금 볼륨감 있어 보이는 타입이었어요. 현장에서 이 컬러가 사실 아스타 할 때. 아, 진짜? 네, 쓰였던 컬러분 중에 하나인데. 맞아, 맞아. 쓰였던 네, 컬러. 이거를 좀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입술이 조금 볼륨 있어 보이게 하는, 그리고 이게 꽃가루 간 느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게 그렇다! 꽃가루 꽃 느낌의 컬러다. 꽃 느낌의 네. 컬러 약간. 이게 또 막 글로시하고 펄이 많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되게 좀 살짝 매트한 느낌도 있으면서도. 맞아요. 그러면서 촉촉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얘가 얘도 마른 장미빛이네 어쩌다 보니. 네. 그러네. 그리고 설명 잘한다. 자주 나와서 설명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아이라너에 썼던 제품은 뭐 맞네. 설명 안 했네. 토니모리 백젤 아이너 02 브라운인데요. 언니 이것도 아스달에 썼던 거예요. 사실 제가 눈이 굉장히 많이 번지는 눈이에요. 그래서 아이라이너는 조금 민감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제품군을 테스터를 해서 안 번지는, 가장 안 번지는 것을 썼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제품이에요. 02번 브라운. 야, 잘했어? 오.
너무 잘합니다. 어떻게 옆에 앉혀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시켜요. 내가 근데 설명 잘할 때가 있어요. 다른 아티스트가 나와서 옆에 앉아있을 때. 그때는 또 놓치지 않고 설명을 하거든. 왜냐면 내가 할 게 없어. 이렇게 살짝 그 입술이 볼륨감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라인 같은 거 그리지 않고 그냥 립으로만 살짝 그 립 모양 그대로 좀 따라 그리는 그런 느낌으로 자신 있게 해야 돼. 이게 보면 있잖아, 이렇게 유튜버들 보면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되게 잘한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면서 그치 그치 이렇게 그치 그치 이렇게 천천히 그거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안 돼?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보다 더 잘하네. 그리고 살짝만 요거 넣을까? 약간 밝은, 너무 이렇게 어두워질 수 있어서. 네, 한번 열시고 안쪽에 좀 그라데이션해서. 글씨가 진짜 잘 안 보이네요. 안에 그라데이션한 제품은? 예쁘다. 잘 어울린다. 비바이 바닐라 바닐라코 거예요. 바닐라코의 벨벳 블러드 립 PK01번입니다. 안에 그라데이션을 했어요. 이거 엄청 예뻐 진짜. 저 자주 쓰는데 이거 이거 그 아슬한테 포스터 찍을 때 네 분 같이 찍을 때 한번 했었어요. 이것도 예쁘더라고. 근데 그 네 명이 쭉 서 있잖아, 같이 있잖아. 진짜 삼남삼녀잖아 다들. 빛이 나긴 해. 다 일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기분이 좋아. 되게 너무 되게 저 예쁘고 잘생긴 것 같은 뭐 그런 되게 예쁜 거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다 너무 잘생기고 예쁘니까 보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 이거 안 되는 건가? 나 외모 지상주의 맞아. 아니 나 근데 오늘 머리 안 했는데 할 거예요. 자, 신철 오빠 불렀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머리 되게 이쁘지 않아? 신철 오빠 큰일 났네. 여기서 신철 오빠가 여기보다 못하면 난리 나는 거야 이제. 아 지금 뭔가 되게 내추럴한 그 프랑스 여자들 머리처럼 그런 느낌이지 않아? 너무 예뻐 지금. 난 지금 머리 마음에 들어. 컬리수 같아 컬리수. 이제 신철 오빠의 어깨는 무거워지고. 누구 왜 안 오지? 오라고 헤어짐 해달라고 불렀는데. 그자 지금 메이크업 와 너무 예쁘다. 이게 이래요. 이게 맞는 거야. 지금 본 그대로가 메이크업을 할 때 어떻게 컨셉을 딱 잡아서 한다기보다 우리가 뭐 시상식 시사회가 있을 때 의상을 정해지는 걸 보긴 해요. 지금은 이제 입은 상태고 이제 거기서 섀도우라든지 립이라든지 이런 걸 고르면서 배우들이랑 많이 상의를 해요. 이 정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 걸그룹 느낌도 보기도 하고 눈도 어느 정도 같이 느낌을 보기도 하고 그 아이 메이크업에 지금 펄을 넣지 않았고 붉은색 로즈빛의 음영만 넣어준 상태에서 약간 빛을 줄 때 수분 라텍스로 빛을 주면서 눈이 부담스럽지 않게 촉촉한 느낌으로 그 정도 느낌만 줘서 표현을 해줬고요. 언더에 다른 그라데이션을 하지 않고 같은 섀도우로 섀도우 느낌을 줬으면 동공 밑에 브라운 섀도우를 써서 약간 동공 그라데이션을 가볍게 해줬고 그리고 조금 지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블러셔를 광대 위에다 줬어요. 광대 위에다 해서 광대를 살려주고 뭐 죽여주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지적인 느낌을 주자, 은은한 느낌을 주자 그 정도였고 거기서 립은 조금 오늘은 립만큼 좀 밝은 느낌으로 약간 매트한데 매트한 느낌이 오래가요. 그러니까 시상식 같은 데가 막 지워지고 하는데 들어가서 그러니까 수정해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오래가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컬러들이 필요해서 약간 매트한 느낌의 그런 립을 발랐는데 그 위에 약간은 색깔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등에 이 컬러가 이제 립스틱에 들어가는 정도인데 약간은 로즈 컬러에서 살짝 이거는 진달래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빛으로 해서 그 정도 느낌의 안에 그라데이션 된 느낌의
그런 립스틱까지 발라줬고요. 쉐딩도 아주 가볍게 뭐 겉에 퉁퉁퉁 치는 정도의 쉐딩만 해줘서 느낌이 살았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 윤기가 나요. 그래서 자울 한 번만 돌려보시면은 그 윤기가 자연스럽게 나죠. 뭐 어떠한 걸 쓴 게 아니라 가볍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우러나오는 윤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이용했고. 도리도리? 그러니까 막 시상식이라고 해서 뭐 과하게 한다기보다는 어울리고 예쁘게, 또 그날 의상에 맞게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 잘 어울리네요. 예쁘고, 내 헤어가 어울려서 어떡해? 순철 원장님이 이제 와서 이제 헤어해야 되는데. 아, 내가 한번 얘기했어. 흑역사 뭐 있었냐면, 이건 모든 배우들 다 있을 건데, 이거. 그, 얼굴 톤이 하얗게 나와서 목 톤이 어두워 보일 때. 아, 연결 안 될 때? 어, 그게 한 번씩 있는데, 그 목 발라도 가끔 튀는 경우 있어. 그죠? 그게 있고, 배우분들 하나씩 다 있을까, 그 사진은? 있지. 근데 나는 그게 내 흑역사인 거야. 너무 싫은 거지, 그게. 특히나, 그, 어두운 바쁠 때 정말 시간 없을 때 벤에서 수정하고 나가잖아. 그러면은 색깔이 튀어. 또르지 같은 거 커버 다 해서 나갔는데 그 부분만 색깔이 검거나 맞아, 밝거나 맞아. 하얗거나 맞아. 노랗거나 맞아. 그런 사진도 한두 개씩 다 있지. 그런 거 있지. 팁? 팁 같은 거? 팁 같은 거? 나는 호호바 오일을 그렇게 많이 써. 오, 진짜? 어. 그러니까 어디다가? 화장품 마지막 색, 그거 뭐지? 그거 할 때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피지 녹일 때도 쓰고, 그 다음에 바디에도 쓰고. 근데 그 호호바 오일이 비싸지 않아요. 아이허브 같은 그런 외국 사이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먹을 수 있는 오일로 그래서 하는데 그거를 좀 많이 써.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크림 할 때도 항상 한두 방울 섞고. 아, 호호바 오일이 피지 독이겠네 정말? 그럼 코? 나 코 피지 때문에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여름 되니까 많이 올라오니까 뭘 내야 되나 싶은데 호호바 오일을 써봐야겠구나. 그리고 그 이거 이제 마사지 하고 문지를 때 그럴 때 좀 많이 쓰고 그다음에 나는 일반 수분 크림 그다음에 일반 영양 크림 어떤 걸 발라도 건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속건조. 어떤 제품을 발라도 제품이 좋다고 하는 제품들을 다 바꿔봤는데도 건조하고 마지막에 항상 바르고 나서 바를 때는 좋았는데 10분 뒤에 당기고 그런 사람들은 그 화장품에 호호바 오일을 한 두 방울만 떨어뜨려 보면 다 맞아요. 어떠한 제품도 다 맞아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걸 되게 많이 써. 호호바 오일 좋다. 팁 너무 좋다. 그리고 이게 부작용이나 트러블도 전혀 없고 이게 유기농이고 어떤 근데 가격도 되게 싸, 저렴하고 되게 좋은 제품 많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와, 두 개 나왔어, 이거. 그래서 눈썹 영양 크림? 그리고 호호바 오일? 호호바 오일? 또 뭐가 있을까? 마스크팩 자주 하는 편이에요. 자주 하는 편인데 마스크팩 뭐 안 따지고 그냥 샵에서 달라고 그래서 아무거나 사가지고 가요. 샵에서 그리고 신부님들 많이 붙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싼 건 아니야. 비싼 건데 신부님들 붙여줘야 되니까 그게 그때 한번 나갔는데 그거 쓰라고 이제 그거 쓰고 그냥 6시까지 오긴 했는데 안 왔네. 지금 머리 너무 예쁜데? 해! 하지 말고 끝내! 오, 이 화면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야, 빈아, 이거 봐봐. 이거 완전 대박이다, 이거. 조명, 와, 대박 샀네. 이거 한번 시작하는 거죠? 하나, 둘, 셋.